자, 저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지금 네. 뭐 이동관 필두로에서 아주 뭐 오늘 만난 것처럼 물고기 먹은 것, 고기 하나 먹은 것처럼 네. 떠들어대는데 김만배 신앙님 이 문제, 이런 네. 국천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네. 그 뉴스타파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문위원? 외부 자문위원 같은 그런 위원으로 네.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예. 그랬는데 이분이 21년 9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문제가 이제 수사로까지 번지기 직전, 네. 그 직전에 네. 김만배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근데 그 네. 김만배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이 이제 과거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그러니까 저축은행 네. 비리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예. 부산저축은행권 관련해서 이 대장동 대출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출 브로커 불법 그 범죄 행위를 이렇게 좀 비호했다. 네. 예를 들면 수사를 덮어줬다. 그때 그거에 관여된 사람이 조우영 씨예요. 네. 근데 그 조우영 씨가 대출 브로커로서 수십억의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준 정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면서 이른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박영수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다. 그때 이제 그런데 그게 내가 박영수를 붙여줬기 때문에 윤석열은 꼼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게 된 거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터뷰 시점은 21년 9월이고요. 네. 근데 실제 이게 보도된 시점은 22년 3월이에요. 네. 2월 달에 제보를 하고 3월 달에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보도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기 전에, 뭐, 그, 신앙님 씨가 책을 한 세 권 정도를 이제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한 1억 5천 넘는 돈을 네. 1억 5천여만 원 상당으로 구매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니 결국에는 이 허위 인터뷰, 사실은 전혀 아닌데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이걸 보도해주는 대가로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 네. 근데 그걸 또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보도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장제원 위원장하고 네. 또 이렇게 상임위원장하고 서로 이른바 티키타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이런 언론사는 다 폐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원스트라이크 제도.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니다. 서로 호응하는. 자기가 법이야 완전히. 언론사도 폐간할 수 있는 네네. 법이야. 방통위원장 권력 잡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쟁점은 그 1억 6천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었냐라는 문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이 보도하는데 이 관계가 어떤 거였냐. 뭐 이런 부분이 쟁점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쟁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네. 과연 진짜 거짓말이냐예요. 허위성 여부가 밝혀진 적이 없어요. 아, 그 사실이.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조우영 씨가 네.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윤석열 팀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인터뷰만에서 네. 문제가 되는 거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과거에 녹취한 녹취록들이 있어요. 정영학, 이른바 네. 정영학 예.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김만배와 정영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네. 또는 정영학과 남욱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 그 곳곳에 네. 윤석열, 박영수 둘 사이의 특수관계에 관한 대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수사를 예. 덮어갔다. 대장동 관련 수사 덮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인터뷰 하나가 뭐가 이렇게 내용이 돌출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하나 그냥 더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그다지 새로운 것이라고도 있을 게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 예, 윤석열이 굉장히 가깝게 이런, 박영수, 이른바 특수부 사단들, 이 사단들이 어떻게 사건들을 무마하고 해왔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그냥 한 축에 들어가 있는 팩트 중에 하나지, 이거 하나가 뭐 대단해서 이 대선 조작이다. 또 뭐 이재명까지 집어넣더라고 아주. 만약에 대선 조작이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야지. 그렇지. 오히려 그때 당시 대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관련 이슈로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은 건 뭡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그분이에요. 네. 이른바 대장동 그분. 대장동 그분이, 근데 그분은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김만배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고, 뭐 이거 네.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유동규는 될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대장동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다. 그런 보도들이 진짜 뭐 한 수천 건 이상 쏟아졌을 겁니다. 수만 건이 쏟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보도거든요. 대장동 그분이란 말은 녹취록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보도했죠? 최초 보도를 단독을 달아가지고 조선일보입니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그리고 KBS, MBC, SBS 다 달았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 장기표 씨인가요? 야, 그분이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이렇게 버스에, 대형 버스에 붙여가지고 여의도, 뭐, 광화문, 성남, 여기를 갔다가 곳곳을 누비고 오가면서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보도 나온 이후에. 언론과 아주 프레임을 딱 만들어갖고 전 언론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전 언론, 거기에 더해서 정치권, 정치권 네. 외곽의 그 원외 인사들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대장동 그분을 합창했거든요.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기준대로라면 동아일보 지금 폐간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결과는 결국 윤석열에게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24만 표 차이가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게 희대의 정치 공작이고 누가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겁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신학림 위원 전 위원장, 네. 그분이 뭐 4일 전인가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인가 지금 검찰 출두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1억 6천 얘기가 나오고 압수수색 한 또 며칠 다니고 당하고. 네. 시점이 딱 맞는 시점이죠. 뭐예요? 근데 좀 묘해. 어? 김만배 구속영장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나 그거 좀 궁금해요. 네. 이거 1억 6천 얘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김만배 하나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6천이 건네갔다는 거를 예. 김만배가 아니, 그 저기 건네갔다는 거를 검찰이 지금 알았을까요? 그렇죠. 계좌를 갖다 언제부터 털었는데요?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왜냐면 이걸 어떻게 범죄 아니면 나쁜 행동 이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터뜨리고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약간 범죄화 시켜가지고 사건을 구성해서 별건으로 입건을 할까? 예. 이거는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 이렇게 딱 맞춰지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아마 이건은 그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방식으로 보다 더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뜨릴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김만배 만기 돌아있으니까 이 건을 또 별건으로 이어서 영장도 치고 또 대대적으로 언론 프레임도 잡고 그러면 그 또 언론 기사들 엄청 쏟아지면 그걸 또 다시 영장 서류에다가 붙이고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후속 보도했던 MBC, KBS, JTBC를 각오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온 직후에 이제 언론사 기강잡기에 나서고 거기에 사장단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그 명분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석연찮은 시점에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이 보도에 문제 삼는 것도 뭐냐면 네. 너네들은 왜 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그렇지. 대선 직전이 22년 3월에 이거를 보도를 했냐 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네. 니들은 왜 진작 아마 걔네들이 22년도에 알았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이 돈이 건네간 건 최소한 알았을 겁니다. 네. 늦어도. 네. 근데 왜 이 시점에 터뜨리는데. 그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희대의 공작이라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공작 수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두 분 사이에 어떤 의미로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거죠.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저 그 사연으로 이런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뉴스타파 측에서도 일단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언론인과 그 저기 또 어떻게 보면 사업가 뭐 김만배 씨도 뭐 언론인이긴 하지만 네. 사업가의 신분이기도 하니까 사업가 사이에 거액의 돈이 금품이 수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파 자체도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께
혹시라도 혼란이나 오해를 준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입장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둘 사이의 그 금품수수의 경위와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밝혀지긴 해야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었다 또는 최소한 부실수사한 건 맞다. 그건 팩트들이 그건 팩트입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채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수원지검에서 결국에 조희영을 입건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맞아요. 그때 이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한 거예요. 네. 왜 입건을 안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수사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입건했다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다시 저축은행 비리 특별수사팀이었어요. 그럼 저축은행 비리 특별수사팀에서 네. 그 부산저축은행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당시에도 다른 많은 저축은행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였고 네. 그 중에서도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단일 건으로는 네. 대장동 대출권이 가장 큽니다. 다른 것들이 많아봐야 2,300억이에요. 네. 근데 대장동 대출권은 제일 부산저축은행 1억 제일저축은행에만 1,155억이고요. 제2저축은행, 이게 경영진이 같아요.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1,805억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당시에 조사보고서하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네. 대장동 건, 대출권을 콕 집어서 넘겼어요. 근데 이 대장동 대출권은 다루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25억 원 가까운 돈을 이런 대출 알선을 해주면서 그 받았다는 그 증거까지 확인됐는데도 그 사람들 입건을 안 해요. 수사팀장은 윤석열.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변호인은 박영수고요. 그러니까 명백히 최소한 뭐 고의로 덮었는지까지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네. 부실수사했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실수사 그러네요. 네. 왜 부실수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면서 왜 이런 것조차 증거가 나와 있는 것조차 제대로 수사기사하지 못했는지 입건조차 못했는지 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조만간 물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흐름 보면요. 그 손준성, 아, 이 사람이 작년에는 네. 어디로 갔었죠? 뭐 작년에도 승진하지 않았었어요? 승진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좋은 자리로 갔었어요? 좋은 자리로 가지는 않고 이제 비수사부서로서 연구직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판 받는 날 네. 법정에서 희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29기예요. 예. 이제 동기 중에 가장 빠르게 승진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같은 29기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검찰청에서. 네. 네. 근데 자신도 진짜 몸을 던져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승진을 못 하고. 왜냐면 눈치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기소까지 됐으니까. 근데 작년에 뭐를 해줬죠, 이 사람한테? 작년이 아니죠. 올해 뭐를 해줬죠? 올해 6개월 전인가? 네, 6개월 전인가. 징계를 무혐의 처분해 줬어요. 아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인데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 절차에서 그냥 면책을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게 단순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성윤 네. 지검장 같은 경우는 말 외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진술밖에 없어요. 네. 진술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진술들이 굉장히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분은 어떻죠? 객관적 물증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풋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풋프린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그것도 저기 일반인에게는 비공개되는 판례까지 붙여서 아주 잘 디테일하게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당시 정당인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미예요. 그게 조성원 씨 진술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빨리 고발을 해라. 그리고 고발을 어디다까지 해라. 다른 데다 하면 중앙지검에 하면 잘 안 해줄 테니까 맞아. 남부지검에 해라. 그랬다 대검에 하라. 그랬다 다시 또 아니다 남부지검에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피해자는 윤석열과 그렇죠. 김건희와 한동훈이다. 거기까지 넘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나름 충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홀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끝판왕이다. 증거인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처럼 아무 권한이 없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수많은 관계자들 중에 검찰에 협조하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뭘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성형FG 사건
거기서 그 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팀장 같은 경우는 네.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그 성남FC 광고 유치하는데 열심히 뛰었던 그냥 공무원이에요. 네. 이분은 공무원이어서 성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10원짜리 한 장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 지금 기소해놓고 한 1년 가까이 기록 복사조차 안 해줬어요. 왜? 다른 공범들 수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 기소되면서 바로 직위해제 됐거든요. 예. 직위해제 되면서 6개월이 지나면 월급이 3분의 1로 깎여요. 원래 받는 월급에 3분의 1밖에 못 받고 지금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 안 했던 거예요. 기소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지금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이분은 월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넣고 어떤 검찰 피고인 이렇게 그 검찰 특수부에 줄 섰던 이런 정치 검사들은 바로 면책해주고요. 월급도 다 주고 승진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손준성이가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서 재판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웅 가운데 있는 김웅. 김웅에서 조선 넘어간 거는 2단계는 밝혀졌는데 네. 1단계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부분이 이제 공수처에서 네. 고발장 작성자뿐만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죠. 현재 상황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 정황들도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왜 이걸 찍어놨는지 알긴 알겠어요. 어떤 취지인지. 근데 하여튼 현재 검사가 이 서정모 정책관실의 공수처 압수수색이 예상되니까 그 공용 컴퓨터들을 일체 파기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힌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마 그게 윗선 보고용 같은데 그게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고요. 재판부에서 그 문제가 지금 다투고 있고. 근데 그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그것도 지금 답답해요. 공수처에서요? 예. 그다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별건 기소를 안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증거인멸 정황들이 나왔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손준성 검사가 보낸 그 디지털 푸프린트가 그러니까 손준성 보낸 네.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보고서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증거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객관적 물증까지 명백한 피고인, 이미 그리고 증거인멸, 그 공용 컴퓨터 파기는 증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네. 징계도 면책하고 승진까지 시키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윗선 입막음용 증거인멸 끝판왕인 거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승진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두려워서 승진시켰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모시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어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총장과 총장의 아내 그리고 윗사람인 한동훈 직사관인 그 사람들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 확인이나 동의 없이 아랫사람이 작성해서 보낼 수 있나요? 검찰 세계에서 어쨌든 참고인 참고인 조사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자기 윗사람인 총장, 자기가 절대적으로 모셔야 할 총장을 피해자로 적시해서 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으로 표시해서 네. 고발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떠 대고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그 직책이나 네. 이런 걸 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끝판인 거죠. 네. 자, 김종민 변호사 연결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검찰 인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승승장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뭐 신봉수. 근데 이제 약간의 특징을 보면 이번에 네. 수원지검장이었던 홍승욱 지검장이 네. 신봉수 반부패 부장으로 교체됐죠. 반부패 부장이 네. 직접 이제 예. 일선 지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홍승욱 지검장이 조금 그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질책성 인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재명을 탁해서 정했으면 끝장을 냈어야지 왜 아직까지 예. 못하는 거야. 반부패 부장 네가 직접 가서 위에서 지휘만 하지 말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부 출신들이 다 승진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부나 이런 쪽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지금 그러니까 검찰청 예.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반적인 검사들의 반감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검사가 원래 존재했던 이유는 합법적인 그 수사의 합법 통제를 위한 기관이지 검사가 직접 칼을 들고 그 범죄인 때려잡으라고 하는 수사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사 지휘 기관인 거지. 그렇죠. 그 본질로 돌아가는데 협조해야 검찰의 위상이 다시 섭니다.
맞습니다. 수사관이 아닌 법조인으로 돌아가라. 전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선호 변호사님 오늘 또 제대로 정리해 주셔서 네. 네,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